이번에도 또 안산시청 소속의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청사빠 김다혜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산시청 씨름팀은 처음에는 남자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가 이 여자 씨름의 매력에 빠져서 여자 씨름을 변경을 했죠. 네. 그러면서 계속 좋은 매 대회 때마다 좋은 장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하섭 안산시장이 이 대회를 또 첫 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안산시청이 씨름 발전에 특히 여자 씨름 발전에 매우 도움을 줬죠. 네. 점점 이 여자 씨름이 또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선수층도 좀 두꺼워지고 있고 이제 여자 씨름에 뛰어들고 있는 젊은 선수도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팀을 가지고 있고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네. 지역의 시민들 또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죠. 아 그렇죠. 그게 바로 씨름 발전과 지역 화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안산시청의 김다혜 장사 그리고 구례군청의 엄아진 장사입니다. 구례군청 역시나 여자 씨름의 메카로서 여자 씨름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한 팀입니다. 양 선수의 섯! 제일 처음에 여자 씨름 팀을 창단한 팀이 바로 구례군청이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달리고 오세요. 구례군청 구례에서도 매년 여자 씨름 대회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70kg 이하입니다. 국하급 준결승 경기 김다혜 장사와 엄아진 장사의 대결입니다. 청사빠가 김다혜, 청사빠가 엄아진. 3판 이선승제 첫 판입니다. 첫 판 들어보는데 김다혜가 들어봅니다. 그리고 배지기 되치기. 장외 선언인가요? 네, 장외에서 승부가 났다 해서 말가 됐죠. 아, 지금 김다혜 장사가 좀 넘어졌는데 같이 좀 쓰러지는 상황이었었고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허벅지와 골반 쪽이 넘어지면서 좀 과부하 걸린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도 중계 중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매트가 깔려 있는 부분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트 부분은 같이 넘어질 경우에는 이제 무게에 눌리는 상황이 좀 있죠. 네, 아 여기서 상대가 넘어지면서 네 같이 네. 위에 충격이 가해졌네요. 네, 큰 부상이 아니기를 아 다행히 일어나서 이제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이 투지가 대단합니다. 장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서로 상대를 돌리면서 되치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좀 큰 부상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 판은 지금 장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많은 분들은 외형적으로도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씨름의 묘미에 빠져있는 이 매력이 바로 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자신의 본업에서 충실히 열심히 하면서 그 과정을 기능과 기량을 향상시키는 이 과정 또한 네. 굉장히 가르치를 주고 싶죠. 네. 김다혜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째 씨름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 이 씨름의 매력에 빠진 지 정말 오래되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아진 장사도 벌써 8년째나 됐군요. 그렇습니다. 엄아진 장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도 선수 경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선수들이 유도와 이 레슬링, 태권도에서 넘어오는데요. 네. 이 김다현 장사는 태권도 관장의 권위로 태권도를 하다가 이 태권도 관장의 권위로 씨름에 입문했다가 씨름에 빠져서 현재까지 직업군으로까지 올라왔죠. 네, 김다현 장사였었고 엄아진 장사 전에 지금 10대 유도 선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첫판 자 들어보는데요. 김다혜 자 김다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 배지기 엄아진 배지기 그리고 강인선이 엄아진 첫판입니다. 네 여자 씨름이라고 누가 우습게 보겠습니까. 지금 이 엄아진 장사의 기술력 보면 들배지기에 이어서 넘어지지 않자 웬 덧거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덧거리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술의 연습 과정과 많은 시합의 예. 이 노하우로 이러한 연습 기술이 본의 아니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 들려 있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연습 기술을 한다는 것은 스택과 몸놀이에 그만큼 씨름의 극대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러한 기술에 걸렸을 때 너무 방어할 방법이 없죠. 네, 배지기 돌리면서 덧거리까지. 과거의 여자 씨름 선수들과 달리 정말 이 기량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여러 기술을 좀 혼합해서 작용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각 개인의 개인적 특색이 있는 기술 한 가지씩은 있지만은 네. 지금 이 어마진 양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가지 이상 기술을 여러 가지를 토대로 만들어서 임팩트 즉 넘어지는 기술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예, 뭐 이제는 여러 기술을 함께 적용하면서 화려한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혜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배지기가 좋긴데 시작하자마자 먼저 들고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좀 전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김다혜 장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텝의 이동을 상대 양다리사 중심점 고점을 잡아내야 됩니다. 네. 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혼자 들다 보니까 상대가 어마진 선수가 장사가 빠지면서 대치기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자, 홍사빠의 구례군총의 어마진 장사가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두 번째 판. 다리 모으세요. 준결승 경기 3판 2선승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리 모으세요. 이 워낙 양 선수 앞으로 봐. 많이 또 대회에서 만났던 선수들이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여자 씨름이 많이 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만 아직 이 선수로서 뛰고 있는 선수들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층을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여자 씨름 학생부를 빨리 만들어서 이 학생 때부터 올라와서 씨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용인대학교도 지금 여자 선수들을 신입생으로 뽑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작년도부터 예, 올해부터죠. 올해 네. 신입생부터 여자 선수를 이제 한 명씩 받고 시작했습니다. 홍 네. 선수, 자, 양 선수 오른쪽까지만 들어. 어깨 맞춰라. 앞꿈치 더 살려서 멀리 잡아야 나잖아. 홍 선수,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힘이. 진지다. 엄마에 잡혔어 더. 자, 앞으로 들어, 들어, 돌아. 자. 이다현 장사가 한 판의 패배로 인해서 지금 자세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자, 김다혜가 먼저 또 들었고요. 뽑아 들었습니다. 김다혜 장사가 들었다가 내려놓는데요. 발목걸이가 살짝 들어갔었고요. 배지기까지 자, 계속해서 공격을 해봤던 김다혜 장사입니다. 박다리 차돌리기. 어마진 대승리. 네, 마지막에 차돌기 형태의 다리를 돌면서 돌렸는데 네. 여기서 중심을 잃고 마는 김다현 장사입니다. 김다현 장사가 결국은 두 번째 판도 허용하고 말았는데 아, 지금 첫 번째 판과 좀 비슷하게 먼저 이 들배지기 기술이 들어가나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 들배지기는 전판보다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다리 중심점과 이동점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배지기를 없는 단계가 지금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좌우로 제끼면서 들어가줘야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엄마진 장사가 바로 대치기 즉 차돌리기로 마무리했죠. 네.